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올리면 이제 그때 빠지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오히려 주식 부동산 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홍춘욱 박사님, 이코노미스트. 예, 그냥 홍 박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박님을 모시고, 또 금리에 대해서 또 걱정 예, 많으시니까, 그렇죠. 예, 뭐 금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뭐 경제 상황, 뭐 집값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네네. 요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도 무너질 수도 있다 아,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금리 인상이 되겠죠? 확인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 중에 잘하면 두 번도 할것 같은. 그래서 현재 0.5%니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한 1%까지 갈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예, 1%. 그 정도까지는 갈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금 사야 될까요? 능력 되는데 안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잡힐 거야. 네네네. 내가 싸지면 살 거야. 이렇게 하셨던 네네.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한 1년 정도는 네. 사놓고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사도 상관은 없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네. 지난 한 20년 사이에 가장 강한 상승장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왔고요. 사실은 이미 저기서 불바다가 돼서 오고 있고요. 이게 서울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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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전국을 다 태우는 중이라서 아, 지금 제주도까지 건너갔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집 없이 집값의 급등을 보는 그 고통이라는 걸 네. 말도 못 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거의 속이 타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 고통을 감내하느니 네. 저라면 그냥 능력 범위 내에서, 네. 요새 어차피 대출은 안 네, 되니까, 안 됩니다. 능력 범위 내에서 집을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피하시는 건 사실 제가 봐서는 참다 내년, 내후년 지금보다 더 오른 상태에서 못 견디고 네. 풀 레버리지로 치르시는 아.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네. 뭐 굳이 그렇게 타이밍을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싸게 산다 이 말은 저는 지금은 안 통하는 상황 같아서 네. 능력 되면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네네. 해가지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네. 얼마가 올랐냐면 8.4% 네.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가. 거의 8%.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전국이 10% 올랐어요. 네. 그게 뭔 말이냐면 서울보다 지방이 더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에 시작됐던 산불이 네. 네.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중이고, 이 가격 상승세대로라면 연간 20%가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 7월 초 현재 한 1년, 내년 한 6월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러면 더 오른다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리라는 게 인상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악재라고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네. 단기 호재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네. 단기 호재다? 오히려? 예. 왜 어떻게 그러냐면 되죠? 앞으로 금리 더 오르니까 지금 대출을 받아야 아, 된다. 네네. 그런데 당장만 놓고 보면, 야, 지금 대출이 금리가 더 싸. 네. 1년 뒤에 대출 받으려면 이보다 이자 더 줘야 돼. 그렇다면 지금 대출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네. 압박감을 주는 영향도 있고, 경기도 좋아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둘다다 겹쳐버리니까, 당장은 금리 인상할 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봤다. 네. 그러면 그 이제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집값의 상승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값의 하락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리인 건데 맞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악재의 영역은 아니고. 예, 그, 이제, 네. 악재가 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는 누적되면 악재죠. 네. 네네. 왜냐하면 금리를 0.25, 0.25 이렇게 올려서 1% 갖다 놨다. 네. 물론 뭐 금리가 두배 오른 거죠. 그러나 이미 그걸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미 다 반영돼 있는 정도 레벨인데, 지난 1년간 우리 돌이켜보면, 네. 서울 집값이 십몇 프로씩 올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봐도 벌써 알수 있겠지만,
시장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건 되지만 제한적으로 뭐 0.25에서 0.5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선 어느 정도 선반영을 이미 한 상태인 거고 또 맞죠? 내년... 은행에서 이미 올렸잖아요. 어느 정도. 예, 예. 내수 경기가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좀 근데 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작년 올해 사이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게 잡아도 70만 명 정도 될 텐데 네. 그분들 중에 몇 명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았을까? 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좋은 명분은 되게 좋은데 그게 전혀 네.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지금 집값이 평균 집값이 11억이니까 네. 우리 6억 넘어가면 이미 대출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12억 네. 넘어가기 시작하면 20%, 15억 넘어가면 0%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그 서울의 집값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네. 자, 이걸 잡겠다고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어차피 대상자들이 아닌데. 예, 근데 다른 지역들은 몇 년간 못 오르다가 네. 특히 동남 해안 벨트부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건 또 내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인데 네.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들인데 거기다 금리 인상하면 자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라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수도권을 잡을 거냐 지방을 잡을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오히려 지방을 잡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은에서 그런 뉘앙스는 확연하게 보여주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든 뭐 전략적이든 판단을 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올릴 그게 것 뭐 같아요. 네, 급상승을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급상승을 간다면 뭐 네. 역사의 이름을 남기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물가 이야기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한국은행이 올리려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 뭐 안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큰 틀에서는 물가라고 보면 네. 현재 물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2.4%니까 네. 정부 정책 목표 수준인 2%를 넘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금리를 올리려고 계속 하겠나요? 하겠죠. 근데 네.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이렇게 넘쳐오르고 있고 네. 우리나라 물가 오른 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는 국제유가. 우리 네. 기름 넣으러 가면 1,600원, 1,700원 네. 하고 있으니까 국제유가가 올라서 오른 거지 우리나라 내에서 뭔가 수요가 세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 오른 건 또 뭐냐면 신선식품 물가라고 해서 네. 농산물 물가 급등. 올해 연초 우리 금파. 많이 올랐어. 파를 막 집에 화분에 심으시잖아요. 다. 네. 그만큼 일시적인 어떤 그 기후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플레가 난. 그러니까 순전히 말해서 에너지랑 식료품 쪽에 발생한 충격.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요인이지 이게 네. 경제 내에서 수요가 늘어서 인플레가 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요 둘을 제외한 근원 물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소비자 물가에서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1%대 상승률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러면 그래서 부동산이다. 타겟은 네.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런 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게 되면 왜 금리를 올리는 건가? 아, 예금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물가가 올라가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냥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네. 한 10% 오르는 해가 있었어요. 아니,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물가가 10% 오르는데 우리가 은행 이자를 5% 준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5% 마이너스인 거죠. 사실은. 네. 은행에 예금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재산은 네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물가가 다 10% 오르는데 은행 예금은 5%다. 이거는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네. 은행에서 돈을 빼서 대출받아서 뭘 사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시장에 투기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박사님 얘기로는 지금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오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이제 뭐, 인플레가 오면 네. 아무래도 뭐 주식, 부동산 다 올라요. 오르는데 네. 이제 그때 한국은행이 네. 이놈들 나 참지 않겠다 그러고 네. 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올리면 이제 그때
빠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오히려 주식 부동산 다 좋아요. 사실 이제 금리 부분은 이제 어떤 뭐 제한적인 영향은 있지만 이게 뭐 브레이크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엑셀도 밟고 있다 지금. 같이 밟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는 지금 엑셀을 막 밟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맞아요. 엑셀이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게나 많나요? 임대차 3법이라는 엑셀도 하나 달았고. 그런데 여기 뭐지? 지금 브레이크를 지금 밟아도 이게 한계가 있다. 걔는 부스터 같아요. 그러면 그 결국엔 이제 이 엑셀들도 작동을 그럼 잘 하느냐? 그럼 이 엑셀이 얼마나 세냐? 이게 또 향후 집값을 또 뭐 일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지금 공급 부분이잖아요. 뭐 희망을 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네. 그러면 이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저는 고향 창릉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거기 아니 제가 이제 옛날 자전거를 지금은 요새 그렇게는 열심히 안 타는데 네. 이제 열심히 그 자전거를 타던 시절에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가 방화대교까지 쭉 강변북로를 네네. 타고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일산 시내로 들어가는 네네. 자전거 길이 나오는데 네. 거기가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지역이고 온 동네가 비닐하우스 천지거든요. 예, 근데 거길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넓은 불판이 나오고 백로가 논이는 강이 네, 나와요. 네, 네. 그게 이제 창릉천이더라고요. 네, 네, 네. 몰랐죠, 그때는. 네. 이제 그러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전거를 또 열심히 달려서 일산역까지 가서 네. 거기서 이제 맛있는 칼국수 먹고 일산역에서 이제 다시 그 기차에다가 우리 자전거를 아, 실어서 사실... 서울로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들 좀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여행을 하던 시절에 이 창릉천을 지나다니면서 야, 여기다 신도시 지으면 한 20만 가구는 쉽게 공급하겠다. 10만 가구는 쉽게 들어오겠다 싶을 정도로 넓은 들이고 주변이 전부 또 이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네. 원만해요. 네. 그래서 뭐 저 향동 정도까지 나가면 거의 들판입니다. 네. 자, 그런 좋은 지역에 이번에 입주가 얼마냐면 3만 6천 호예요. 네. 그중에 임대주택이 1만 3천 호고요. 아... 일반 민간 분양 물량이 절반이 안 돼요. 네. 1만 8천 호가 안 되더라고요. 네. 물론 그게 무슨 법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서부선도 들어오고, 고양선도 들어오고, GTX도 글로 간다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런 3기 신도시, 그, 정말 그 후세를 위해 남겨놓은 알짜 중에 알짜 땅을 이번에 힘들게 개발을 하는데, 네. 3만 호가 뭐냐. 아. 그리고 또 설계 이야기를 듣는데, 역세권 인근은 전부 다 임대주택에 저밀도로 네. 개발하겠다. 네. 공원을 많이 짓겠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예, 그래서 저밀도 전원도시를 지어서, 자족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겠다. 명품 도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판교죠, 뭐. 네.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판교에 차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정말 주차 지옥이죠. 네네. 왜 그런가? 이면 도로가 4차선 정도만이라도 좀 닦아주지. 그걸 전부 편도 1차선, 2차선 만들어 놔서 네. 온 천지가 뒤에가 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 뭐 일부러 온 택배 차량들로 그냥 뒤범벅이 돼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만 그러냐? 아니죠. 행복도시도 그렇죠. 네. 예, 세종시 이야기합니다. 세종시도 네. 그 중앙 차선에 불법 네. 주정차를 2열로 하는데 전 가다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정부 종합청사 밑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라고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요. 7월 달에 자전거 타실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네. 어? 체감온도 38도. 예, 더 나가서 네. 회사에 샤워장 있고 갈아입을 옷이 있고, 네. 그 건조기 빨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직장을 다 다니세요, 여러분? 저는 좀 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 건 이제 그만 좀 하자. 네. 환타지 월드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박모 우리나라 도시계획 위원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뭐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오솔길, 뭐 그 뒤에 이면 도로들은 좁게 만들어서 차를 안 갖고 다니게, 네. 또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 뭐 그러면 공급이 싸게, 뭐 이번에 뭐 평당 예를 들어 1,500, 1,600에 공급하겠다고 막 계획은 밝히시는데 그렇게 저밀도로 공급하고 그렇게 또 이번에 LH 공사 그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자 사건, 투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네. 지금 그 대토부터 시작해서 그 토지 수용 과정이 쉽지 않으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네. 그 모든 비용은 다 국가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무릅쓰어야 되는데 그럼 저밀도니까 네. 단가 올라가잖아요. 네, 네. 자, 땅은 비싸게 수용해서 저밀도로 올리시면 비싸집니다. 근데 그 저밀도도 또 싸게 분양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국민 돈 들여서 몇 명 로또 주겠다는 정책이 되죠. 그리고 가점제.
네. 그것이 또 신혼부부 특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말도 안 됩니까? 여러분. 결혼은 이제 특권이에요. 흑수저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분들이 말하는 저소득의 네. 뭐 부부 합산 소득 5천, 6천만 원 미만에 달하는 네. 저소득층 가게가 네. 지금 또 부동산 담보 대출 다 막아놔 가지고 7억, 8억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 걸 지금 이번에 원베일리 10억짜리 로또들 터지고 이제 위례의 10억짜리 또 터지는데 그 청약가점 50점, 60점, 70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저소득층 예,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잣집 막내 아들 특공이지 그게 무슨 부잣집 막내딸 특공이고 네. 부의 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 네. 신혼부부 특공인의 청약가점제잖아요. 예, 이런 얼척없는 제도들을 유지하면서 2030 세대들은 뭐 가점, 뭐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 정말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전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절반 정도는 포기하고 나머지 절반은 부모님 찬스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2030이 네. 주도하는 경기도 집값, 인천 집값 급등의 원인 아닙니까? 이게 왜 상속하시는 거죠? 왜 양도세가를 그렇게 많이 무니까 그러니까. 매물은 또 다 잠겨요. 겸사겸사. 저도 참 보면 부럽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니까 갑자기 아기들이 이렇게 참 귀엽죠. 좋죠. 네. 나이 많은 분들이 사는 네. 재건축하려고 아직 좀 남은 그런 낡은 아파트에 저는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젊은 부부들이 기사하고 수리도 다 하고 들어오시는 거 보면 아유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받은 건 없지만 네. 그래 우리 애들한테라도 저렇게 라고 생각해보니 아, 난 안 되겠네. 그거 해주려니까 이거 뭐 아니, 저희 노후는 부럽죠. 네. 그러면 이제라도 공급을 조금이라도 어쨌든 늘려줘야 이 엑셀을 좀 발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제 3기 신도시의 어떤 그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 어차피 예, 공급을 할 거라면 뭐 올해는 뭐 이미 이제 늦었지만 내년 그러니까, 선거 지금 이후 사전 청약 시작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뭐 아직 1분이니까 예, 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창릉보다 계양이 먼저 하나 그렇죠. 네, 계양이, 계양이 정말 좋은 땅인데 네. 거기는 이제 또 공항이 있어서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고향 창릉이랑 남양주 왕숙은 그래도 고도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교산도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 비행장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네. 뭐 그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비행장 옮긴다는 설도 있잖아요. 서울공항 옮기겠다. 저기, 인천공항 새로 짓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의 숙원 사업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네. 그거는 일종의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저는 아파트 뭐 어디 지하철 들어온다 믿지 않아요. 네. 제가 5호선이 다니는 역세권에 살고 있는데 네. 하남 풍산이 언제 개통된다 그랬던 게 지금 개통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네. 예, 5년 늦어지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개통된다 그러면 5년 내 개통인 거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5년 내 개통될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저기 8호선 이번 하저터널 뚫은 네. 예, 남양주 가는 네. 예, 그 거기에서 예, 8호선 연장선이라고 하죠. 뭐 진접선이라고. 네. 또 하나는 신안산선. 이거 두 개 말고는 5년 내에 우리가 이용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전철 일부 빼고 네네. 신림선도 기대하고 있지만 경전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좀 청약가점제 이거 조금 완화하고 네. 그리고 이번 신도시는 그래도 어쨌든 토지 그 수용해가지고 택지개발만 하면 바로 올릴 수 있는 땅이니까 여기 말고는 없으니까 사실상 이 수도권 안쪽에 좋은 입지에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거 지역은 네. 다 발굴한 거잖아요. 예, 예. 네. 발굴 교산이 떠올라서 갑자기 걱정됩니다. 네.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은 낮에 예, 아 네. 벌써 다 아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뭐 이제 늦어지겠죠. 늦어지는데 네. 아무튼 여러 저도 사학과 출신으로 네. 다 이렇게 열심히 뒤져보고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제 아무튼 옛날처럼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하기는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저는 3기 신도시에 이미 택지 수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네. 지역들은 좀 고밀도로 하자 좀. 컨셉을 좀 바꾸자. 그리고 진짜 평당 예를 들어서 천만 원대 중반 정도로 현실성 있는. 네. 왜냐면 고밀도로 개발하면 평당 49층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네. 중간에 그 또 대피 그 또 공간도 네, 네, 필요 없으니까. 한 49층으로 한 20동 지어 놓으면. 네. 네. 그리고 그 주변을
아까 이야기했던 창릉천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멋있게 만들면 그거 될일 아니냐. 네. 꼭 그렇게 역세권 근처는 전부 저밀도 개발하고 임대주택으로 하고 거기서 차 타고 뭐 10분, 15분 나가야 되는 지역만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민간주택들을 공급하는 뭐 대표적인 게 동탄 신도시 아니에요? 네. 동탄2가 지금 그렇잖아요. 네. 절반은 또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발전도 네. 못하고 나머지 절반만 보더라도 우리 동탄역 내려서 SRT역 내려서 딱 나가자마자 공원밖에 없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곳몇개 보이는 단지들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 알잖아요. 완전 특혜 단지니까. 왜 그렇게 만드니까? 주거는 정말 좋은데, 아니, 또 저밀도고 막 이러니까, 걸어 다닌 사람은 거기 없고. 역세권 자전거라도 타고 네. SRT 탈수 있는 분들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분간 집값 상승이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고, 일부 이제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제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선은. 슬프지만 네. 그런 전망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능력되면서 빠지게 할 거야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1년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하는 네, 이야기죠, 뭐. 맞아요. 그분이 사고 난 다음 물리면 어떡하냐 어떤 분 그러시는데, 아이고, 사고 난 다음 더 올랐다 물리는 건 참을 수 있거든요. 네. 본전 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안 샀다 오르는 안 거는 못 샀다 오르는 거는, 참으니까. 이게, 그게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네.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남편이 반대하거나 아내가 결사 반대해서 못산 분들 있잖아요. 예, 아니, 그, 그런 뭐, 일들이 많으니까. 부부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여력 되는데 안산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아유, 네. 사도 괜찮지 않냐? 이 말씀을 아이,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40대 분들 있잖아요. 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30대 후반도 많으신데 40대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집을 살수 있으면 사면 좋은데, 집을 사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달러 예금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달러를 예금으로 예, 해라.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세 살고 있어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네. 3억 5천짜리 전세 살고 계시는데, 한 2억 정도를 열심히 모았어요. 네. 그냥 집을 사야 되겠다. 예상하고서 2억을 모았는데, 지금 5억 3천 정도로는 서울은 도저히 너무 힘들다. 나 홀로 아파트도 요새는 다 7억 넘더라.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난 죽어도 홍 박사 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타이밍을 놓쳤는데 여기서 못 사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가정해보자.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이분은 또 아기 상황이거나. 때문에 또뭐 학교를 다니고 네. 있거나 또는 그래서 뭐또 맞벌이 부부신데 아니면 집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또 있으니까. 수도권조차도 다 땀을 났으니까 네. 못 사겠다. 그런 분들 또 계실 수 있잖아요. 이건 가정입니다. 네. 저는 2억이 있다면 그 돈을 달러에 한번 투자해보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1130원, 40원 할 텐데, 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1000원이다. 천 원이다. 가정을 하면 이분 20만 불 정도를 갖고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2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 2년 사이에 또 충격이 오겠죠. 네. 어떤 충격이 올지는 몰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이코노미스트들은 잘해야 6개월, 1년이지, 그 2년 뒤, 뭐 1년 뒤, 이건 모르시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소설이에요. 그 믿으시면 안 네. 됩니다. 아무튼 간에 어떤 이유로든 1, 2년 뒤에 또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2015년 중국이 또뭐할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당장 2018년 환율 급등할 때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네. 사고가 났잖아요. 또 2011년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 재정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언제가 오냐는 걸 물으시면 안 되고요. 네. 아까 이제 2억 정도 들고 계시는 분이 네. 2억을 달러를 사놨어요. 그때 내가 들고 있는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0원 했는데 1200원 됐다. 환율이 한 200원 올랐다. 네. 그럼 이 사람이 20% 정도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천만 원 환차익이 생겼죠. 그렇죠. 예, 그걸 들고 네. 처음에 주식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려갈 어차피. 확률보다는 올라갈 아니, 확률도 이제 더그 언제가 많으니까. 올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라는 건요. 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경제입니다. 네. 편하게 이야기하죠. 지난 10년 동안, 지난 13년이죠. 13년 동안 한 해의 환율이 200원 또는 200원 이상 올랐던 애가 5번이나 아, 한 해에 200원이 올랐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저점 대비 한해 환율이 거의 200원 가까이 또는 200원 이상 올랐던 시기가 5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갑자기 죽었을 때 그때 네. 원래 환율이 한번 있었고요. 또한 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500원. 그리고 작년 1,300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나라를 쉴새 없이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수시로 급등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나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네.
그때가 다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중에 하나는 폭락하거든요. 작년은 주식이 폭락했고요. 2015년 그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하고 환투기 공격받고 그랬을 때는 주식은 그래도 잘 버텼는데 부동산이 그때 하우스포 사태의 최바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미분양이 속출했던 마레프가 미분양 나던 시절이에요. 네. 그런 시절에 달러를 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의 승자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은 다 빠지는데 이 사람은 달러를 들고 있음으로써 환율이 200원 올랐다. 네. 그냥 단순 계산해도 20%. 네. 환차익이 이자 빼고 네. 이 사람은 한 20% 30% 정도 되는 수익을 거둔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이 뛰니까 그 달러 자산을 투자해놓는 그런 전략 자체를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면 여기서 제가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 환율이 이제 1100, 뭐 20원, 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거의 1100원 뭐 내려가지는 잘 않는 상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저점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 그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더 거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건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네. 저축을 계속 하세요. 아, 적립식 개념으로 살아.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월 네. 뭐 두 분이 맞벌이 하셔서 연 한 7천 정도를 버는 부부다. 네. 두 분 다 한 분은 4천, 한 분은 3천 번다. 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하고 아기가 있다. 그래서 그 양육비로 쓰고 하면 두 분이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연 1,500밖에 못 모은다. 대부분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 7천에서 1,500 모으는 것도 힘듭니다. 네네. 1,500 정도를 모으면 그걸 매월 그러면 한 100만 원 돈, 120만 원 돈이면 그걸 매월 환전해서 달러를 사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사다 보면 언젠가 바닥을 잡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환율을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저축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20만 불 정도 된 게 예를 들어 뭐 잘해서 한 25만 불 됐다. 그랬는데 그때 환율이 1,300원 갔다. 작년처럼. 네, 네, 네. 그러면 환차익이 20% 정도는 나잖아요. 평균 환율 네, 대비. 네. 20% 나게 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환차익이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저는 이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죠. 자, 환차익 난 것만 가져와서 그걸로 뭘 해보자. 예, 주식이 폭락했으면 주식이라도.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건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1,100원이니까 어쨌든 1,100원이 어쨌든 이 국가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에 가까운 가격인 거라고는 볼 수 있을까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평균이 1,250원이에요. 네.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200원 밑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를 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향이 돼 있는 상태인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뭐 맞는데, 통계적으로 맞으니까 맞는데 이제 올해 3월인가 2월에 기록했던 1,070원이 바닥인지 네네네. 아니면 거기보다 더 밑에 깨고 내려가는 게 바닥인지는 그럼 우리도 모르고 귀신도 네네.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적립식으로 달러 투자하기 스타트하기 좋은 시절인 건 맞다. 예, 나 빼드는 된다. 네. 베리굿은 아니어도 통계적으로 어쨌든 예. 지금 하향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방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찬찬히 시작을 하면 한 2, 3년을 모으자는 거죠. 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나는데도 환율 급등했잖아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디서 터지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걸 예측하려고 들지 말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해서 맞은 적이 없잖아요. 네. 아니 집을 못 샀다니까. 네. 아, 그 정도 예측력이 있었다면 지금 주식을 했든지 부동산을 했겠죠. 이미 집을 갖고 계셔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네. 포기하자니까요. 아. 마음 편하게 재택합시다. 자, 1. 달러를 사자. 네. 1200원 밑에서는 사자.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를 틀었더니 환율이 200원 뛰고 나라가 망하고 주식이 폭락했던 아니면 부동산이 드디어 폭락했다 그런다. 네. 그럼 주식을 사자. 자, 2. 자,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근데 집은 비싸잖아요. 네. 이럴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경매 좀 제발 좀 보라고. 경매. 예, 그러니까 경매가 이런 쫄보들한테 최고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거거든요. 네. 저 같은 쫄보가 이제 그걸 활용하는데 네. 제가 엄청 쫄보거든요. 네. 제가 20대 때 투자했다가 주식했다가 완전히 말아먹고 죄송합니다. 쫄딱 망하고. 네. 정말 그 주식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저입니다. 증권사를 다녔으면서. 네. 증권사 다닌다고 주식 잘한다는 편견 그런 거 버리세요. 네. 정말 주식은 어렵습니다. 자, 계속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이제 그때 뭐 운용기관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운용기관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네. 위협분하고 하도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 위협분하고 안 맞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네네.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인데도 사표를 냈어요. 내고 나오면서 제가 그냥 그때는 그 기관이 있는 동안에 한국 국민 주식을 하면 안 되니까
달러로 다 예금을 해놓고 나왔는데 네. 그때 환율이 1300원이 된 거예요. 그때 한 30만 불 정도 예금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전에 20년간 직장 생활한 걸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자,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30만 불을 들고 나왔는데 환율이 1300원이니까 4억 정도 되잖아요. 환차익을 한 1억 본 거죠. 그러니까 네, 엄청 네, 벌었어요. 네. 야, 이거 타이밍이다. 자, 뭘 살까 하고 주식을 딱 보러 갔더니 주가가 뭐 1900포인트 이래요. 빠진 것도 없고 그 직전 고점 대비 한 10%나 빠졌나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살 게 없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한다고 지나가는데 여의도역 앞에서 어떤 분이 손님 제발 이거 뭐 설명서를 좀 보래요. 봤더니 미분양난 아파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공덕동에 있는 회사를 역시 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그 공덕동에도 예, 그 유명한 네. 그 분양 모델하우스가 네. 거기 아주 큰 빈 땅에 있습니다. 네. 그 공덕에 있는 등기소 옆에 있습니다. 네. 거기도 또 주저를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그 네. 저는 여의도는 신길동이었고요. 네. 예, 거기는 부가현동이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좋은 아, 자리, 좋은 예, 정말 좋은 자리들이죠. 네. 뭐 다 20억입니다. 네네네. 네, 네. 예, 그때 분양가가 6억 안 했죠. 네. 자, 아무튼 그걸 들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예,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부동산인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경매 쪽에 이제 자문을 했어요. 제가 돈을 내고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을 수 있는 분들 나가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경매하기 너무 좋은 때다. 그러니까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에 감정평가되고 낙찰은 7억에 되는데 전세가 얼마에 나오고 있었냐면 제가 봤던 물건이 6억에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분도 보니까 명도가 어렵지 않은 네. 물건이었어요. 이걸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경매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냥 미분양을 샀어요. 네. 그게 이게 더 안전하다. 네. 그때 미분양이 가파르게 2014년부터 서울 아파트 미분양이 줄기 시작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아니, 그 전에는 어마어마했었죠. 예, 근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면 다 망한다. 그 공포한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었고요. 2014, 제가 이제 16년에 샀으니까 16년까지 네.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신길동 미분양을 보러 갔는데 바로 제 눈앞에서 좋은 자리들이 다 소진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가현동으로 갔는데 이 사례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두 가지의 이익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원금 대비 벌고 시작했으니까 값싸게 사서 물리더라도 이미 번 걸로 집이 생기죠. 두 번째, 시장에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율이 80%에 70%까지 네. 떨어지는 누구나 시장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는 시기가 항상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빠지면 앞으로 끝없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오르면 끝없이 맞아요.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지표가 환율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야 이제는 좀 네. 이때 제일 싼 거 하나 잡자.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건 좀 경매 공부를 해서 경매를 잡으셔도 좋고 그때는 미분양도 속출할 테니까 네. 무이자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받아 사면 되잖아요. 승계해서 네. 샀어요 저도 그때.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아요. 그리고 네. 이제 40대이시고 근데 어쨌든 버스는 지나갔어요 한번. 좋은 시절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살까 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고 지금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혹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달러가 한번 튄다. 우리나라에 무슨 위기든지 한번 올 거니까. 뭐 1, 2년 내는 네. 몰라도 3, 4년 내는 네. 한번 오겠죠. 한번 오면은 최소 뭐 10에서 20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그게 반복되어 왔다면 배팅을 해볼 만도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가고 네.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이 계속 달러에 적립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은 어떨까요? 예,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왜 그분이 네.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전세로 사고 계시는 이유는 네. 자신감이 되게 약한 분이에요. 그리고 단타의 유혹을 좀 느끼시는 스타일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약간 팔랑귀. 저점을 잡으려는 분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마 주식도 성과가 별로 안 좋으셔요. 이런 스타일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걸 또 대출까지 받는 셈이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네. 전세를 내놓고 월세를 받다라는 게 사실은 대출 받은 셈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포지션으로 괜히 보면 이자 내는 거죠.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빨리 승부를 보고 싶거든요. 근데 과연 환율이 상승했을 때 저평가된 자산을 잡는다라는 이 느긋한 전략을 저도 한 1년은 최소 제가 봤을 때 한 1년은 참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과신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1,100원이 만약에 1,000원으로 내려가면 네,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 못 견디실걸요. 내가 저 홍춘욱이 말을 들은 나를 저주하면 아마 포지션을 엎으실 거예요. 아, 그때 가서 던지니까 또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원래 그분들이 던져야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던져야 돼. 그분들이 예, 던져야 올라가요. 그분들이 던져야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1,300원에 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네. 이제 그날 네. 저는 이제 삼성동에 있는 뭐 PB센터에 네. 이제 이용을 하는데, 왜냐면 네. 거기가 환전 수술, PB센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환전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저를 담당하는 PB팀장님하고 이런저런 네.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제 달러 예금을 인출하고 있었어요. 네. 작년 3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때 달러 예금을 이제 몇십만 불 갖고 있는 걸 팔아서 한국 주식 살라고. 네네네. 네. 그 삼성동 때 아파트도 네. 보러 다니긴 했는데 금매물도 네. 없더라고요 그때는. 네. 말로만 금매물 나온다 그러고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없었어요. 진짜. 아유 네. 진짜 아유 그 설레발이 네. 저도 속아가지고 안 떨어졌어요 그때. 아무튼 네. 제가 이제 계약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주식을 사든 뭘 하든. 그래서 환전을 딱 하면서 이제 바로 이체를 시킬 수 있는 이제 OTP 카드랑 들고 그렇잖아요. 네. 이걸 들고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 이제 보러 간다고 딱 환전을 1,250원, 80원 사이에 달러를 팔고 있는데 네. 옆에 보니까 외화예금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들어오는구나. 나라 망한다고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1,300원, 1,400원 가면 수출 기업들이 떼돈을 버는데 왜 망해요? 네. 환율이 그렇게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 네. 기업들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지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 경쟁력이 네네네. 말도 못하게 좋아지잖아요. 우리나라 뭐 환율 100원 오를 때마다 삼성전자 이익이 몇 조가 된다며요. 네. 이거 이거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게 헷갈리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그 회사들이 좋아지는 게. 아, 왜 그러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화로 매출을 일으키니까. 네. 예를 들어서 1조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네. 그게 지금 환율 1,000원일 때는 딱 1조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환율 1,300원이다 그러면 1조 3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달러의 물건을 팔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300원 뭐 30원을 더 버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이 갑자기 평균, 들어온다. 평균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서 매출액 대비 기업들이 물건 팔 때 평균적으로 이익이 남는 비율이 5에서 10%도 안 되거든요, 대부분. 네네. 그런데 환율 30% 오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개선돼 있죠. 그러니 수출 기업에서 주식이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정부가 또 미분양 나고 그러면 경기 부양하고 하면서 금리도 낮춰줄 때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출 기업에 있는 한국 상위 20%의 소득 전망이 두둑해질 때 그 물건이 앞으로 계속 남아있겠냐고요. 네. 외환시장에 수급이 꼬여서 네. 뭐 국가 부도가 난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변동환율 제도라 옛날처럼 네. 정부가 그 환율을 안 맞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트럼프 정부하고 약속했잖아요. 네. 외환시장 개입 안 한다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반대로 외화예금 가입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고 해지하는 데가 바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요 돈은 어떤 돈을 가지고 해야 되냐? 적립 투자에 적합하고 특히 모아둔 시드머니가 있다면 그 돈 모은 다음부터 또 더 계속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더 줘볼게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투자는 이제 적립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막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봐요. 그러면 이제 팔고 싶어진단 말이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한 20%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의 어떤 달러로 수익을 얻었으면 그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차익 실현해도 괜찮다고 차익 실현할 때 다만 이제 문제가 뭘 네. 살지 정하고 좀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다. 살 걸 두고 네. 팔아야 된다. 예예.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분양 난 거 저거를 해야지 하고 딱 네. 던지고 아까 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3월에 네. 종합주가지수 1,500 깨지는 거 보고 달러를 털은 것처럼 네. 뭘 살지에 대한 공부는 그 사이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마음에 도상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네. 삼성전자 저게 5만 전자라면 산다. 네. 예를 들어서 네. 현대차 저게 10만 원 지난번처럼 다시 깨지면 산다. 예를 들어 네, 네, 네.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좋은 회사 네. 환율이 급등하고 나면 수출 기업들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네. 저 회사가 저 가격일 때 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기 직전의 상황에 주가가 그냥 그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안타깝게도 네.
그 손절매를 당하는 그 매물 때문에 빠진 거지. 네. 사실 뭐 이유가 있어 빠진 게 그렇죠. 아니었는데. 심리로 빠져 있는 것도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외국인이 또 환율 네. 급등하니까 환차손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였는데. 네네네. 그걸 못 견디고 빠지는 걸 살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불황이 왔을 때 제일 싼 게 뭐냐. 네. 그러니까 불황이 왔을 때 사야 될 주식들 리스트를 먼저 마음에 공부. 두 번째. 네. 불황이 와서 다음에 이번에는 주식이 폭락했는데 다음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있죠. 네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네. 그때 그러면 내가 최우선으로 살 아파트는 그죠. 매물이 많아야 되니까 대단지. 네. 그리고 항상 불황일 때 사야 되는 건 로얄층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 왜냐하면 매매가 가능한 집들을 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황에는. 불황의 철칙이잖아요. 호황은 1층도 잘 되고 탑층도 거래 잘 돼요. 네. 근데 불황에는 로얄층 아니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 얼마 깎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항상 어떻게 우리 투자가 틀릴 수 있으니까 네네. 어디 역세권 어디 내가 지금 직장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있는 여기서 한 20, 30% 조정받으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단지 어디 계획을 잡고 좀 해서 이, 그, 요 달러 스위칭 전략이라고 제가 부르는 전략은 네.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하면 이게 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찬스를 놓쳤잖아요. 네네.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네. 달러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욕심을 네. 너무 부리다가 1,500원 갈 거야 그러고 환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제가 2011년에 그랬어요. 네. 2011년에 달러를 잔뜩 들고 있는데 그때 이탈리아 네. 그 저 뭐 재정 위기 나고 네.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환율 급등하고 미국도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야, 그때 또 1,500원 간다고 좋아하면서 달러 들고 있던 거. 그때 원래 그 평당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한 20% 수익이 났는데도. 욕심이 나서? 사람의 욕심이 나잖아요. 직전에 1,500원 받는데. 네. 야, 이번에 좀 더 가자 하고 했는데, 이게 한 환율 한 200원 오르고 그냥 고점을 딱 치더라고요. 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사람이라는 게 매번 찬스를 하면. 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운은 없어. 네.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찬스가 올 때 다음번에 또 살림돼. 이 전략의 좋은 점은 자주자주 네. 자주 계좌를 안 쳐다보잖아요. 네. 왜냐면 달러로 환전해두기 때문에 이게 몇만 불 되는 것만 보이지. 이게 뭐 평가액이 얼마에 일일이 계산 안 하는 한 잘 안 네. 보이잖아요. 외화예금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지 뭐 내가 달러가 쌓이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전략은 달러 산업도 환율 급등할 때 저평가된 걸 산다라는 아주 짤막한 메시지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처음에는 번 걸로만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다 인출하지 말고 네. 이거를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이것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를 산다는 것도 막 가격이 변동이 막 되니까 왜냐면 그런 것이 걱정되니까 사실 안 했던 분들도 많잖아요. 뭔가 변동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예금을 갖고 있겠다는 분들 많아요. 예.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냥 전세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대출을 오히려 막 갚겠다. 예.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아니 전혀 절대 반대죠. 절대 반대다. 예. 그러면 무조건 달러라도 사라. 예. 그러니까 100% 망하는 길이죠. 지금 방금.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인플레를 못 이기니까. 아, 인플레가 올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오더라도 네. 일시적이라도 뭐 1%든 2%든 네. 오는데 정책 금리는 올라봐야 뭐 1% 네. 정도인데. 네. 은행 예금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구매력은 네. 계속 줄어들고 네, 네.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 물건값은 앞으로 느려도 올라갈 텐데 네. 그 모아놓은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를 장기간 보낼 수 있게 될 때 결국 어느 순간 그 상대적 박탈감은 계속 오고 하다가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고가의 뭔가를 네. 질러버리는 완전 끝물에 예, 그렇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은행 예금만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약간 가미하자라는 게 저희 이야기인 거죠. 전략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3년에 5번이나 왔다니까요. 네. 3년에 한 번 꼴이잖아요. 맞죠? 네. 3년에 한 번도 더 되네요. 거의 2년에 한 번 온 적도 있고요. 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가 자주 온다라는 거고, 또 약간 고수가 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 외화 예금만 가입하지 말고, 그걸 갖고
제가 추천하는 리츠라든가 미국 국채 펀드 같은 것들도 사도도 이것도 또 이자보다는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은행 예금 금리 이런 데다가 의지하는 것보다는 달러에다가 투자하면 투자의 자산의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을 뿐만 아니라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타도 안 하게 되고 여기에 몇 년에 한 번씩 환율이 급등할 때 공포가 오거든요. 네. 작년 3월 생각해보세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 네. 그때 뭐 환율 뭐 1800, 뭐 2000 간대요.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환전할 때 한 번에 다 안 했어요. 네. 한 1200원 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환전 네. 좀 한 10만 불 하고 1250원 넘더라고요. 아유, 네. 또 감사합니다. 10만 불. 또 1300원 되더라고요. 또 10만 불. 또 했더니 다시 125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유, 또 감사합니다. 10만 불. 이런 식으로 환전을 누적적으로 하면서 주식을 샀어요, 그때는. 그때 한 20% 정도 먹었으면 그냥 우선 손 조금 조금씩 팔면서. 그렇죠. 아, 저희가 분할. 먹었으니까, 충분히 벌었으니까. 아, 그건 뭐 꼭 고점을 잡아야 네. 선수인가요? 그건 저도 못하는데. 네. 28년차 이코노미스트도 못하는 걸 여러분 하시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분할 매매, 분할 매도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그 이런 전략도 쓰고 싶다, 이런 거 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 노후가 좀 막막하다, 이런 분들은 많아요, 여전히. 네, 그리고 이제 뭐 용기를 얻어서 오늘 이제 달러 해야지라고 해도 다시 내일 되면 아, 그래도 이거 맞나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뭐 한마디 뭐 그냥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지식을 얻는데 제일 싼 방법이 책입니다. 이북도 나왔으니까요. 책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제 컨설팅 이런 거를 들으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책에 하도 답답해서. 네. 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네네. 유튜브도 나오지만 네.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것의 포인트들을 한번 네.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거의 핵심은 네.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북나님이 너무 네. 질문이 날카로우셔가지고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회는 많다. 네. 다만 그 기회에 대비하는 사람이 적을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니까 검색해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또 강의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맞습니다. 맞죠?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오늘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막막한, 노후가 막막한 40대 분들 달러 투자 한번 고민해 보자 라는 이야기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